먹어. 아, 먹는 건데 왜? 저희는 어디를 가느냐? 그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아이오닉 5 보러 갑니다. 사실 제가 아이오닉 5가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되고 나왔다 이랬을 때 진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기차가 어쩔 수 없는 대세잖아요. 내연기관은 용바. 그렇죠, 용바죠. 테슬라랑 이제 비교도 좀 되면서 한번 이게 관심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갑니다. 사실 제가 그 사전 계약 넣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그 고민을 했을 때는 생산 대수보다 예약 대수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거 지금 예약하면은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아이씨 내가 그거 왜 기다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중고차나 사지 뭐 이래가는 생각으로 이걸 타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는 게 시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외관 공개.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보러 가는 거고, 그럼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진짜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구매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빠 인사 안 했어. 아, 인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원래 그거잖아. 짐 이렇게 딱 드는 거. 지게차로 이렇게 딱 드는 거. 뭔지 모르지? 팔레트. 아, 팔레트. 오! 맞아, 팔레트. 아, 인벤더냐? 비가 와가지고. 저기 있죠? 아. 진짜 궁금했어요. 실제로 보는 거는 지금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볼륨감이 있네요, 차가. 이게 프로그램이 뭐 도슨트 해가지고 이렇게 투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와, 개신기. 아, 완전 신기. 어? 이게 뭐야, 이거?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곳 아이언. 저기 앉아서 좀 해볼까? 맞아. 그리고 앞에 딱 있죠. 아, 여기 뷰가 좋네. 일단 너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건방져 보이는데 이거 좀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나? 건방져 보이니까 편하시잖아요. 일단 저 아이오닉 5가 너무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현대에서 나왔던 포니 있잖아요. 포니를 오마주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약간 그 느낌이 살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미래지향적이면서 뭔가 레트로틱하면서 와, 진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실제로 너무 보고 싶다 해서 와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커요. 제가 아까 설명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타이어가 255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사이즈를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 많이 보면 저 되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크다고 말해요. 맞아. 저랑 똑같습니다. 맞아. 엄청 커요. 확실히 디자인이 기존의 양산차에서, 내연기관의 양산차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애초에 이제 전기차 기반의 플랫폼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도 엄청 길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아. 이 휠과 휠 사이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넓어요. 진짜 이거 무슨 리무진 같이 휠 베이스가 엄청 넓어서 일단 차의 그 프로포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네? 이거 돌아다니면 진짜 신기할 것 같잖아. 너무 기존의 차랑 너무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약간 그 뭐지? 돈데크만? 돈데기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면부도 싹 다 막혀있고 되게 특이한 모습이죠. 이 헨다 쪽에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기역학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건데 디자인 하나만을 위해서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기합니다, 저는. 이쪽이 이제 충전을 하는 곳이죠. 아까 열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열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열어줘? 열렸네? 충전돼? 오. 이 뭐 트렁크 열리는 것도 이렇게 전기차 소리가 나지, 진짜로? 스포일러가 있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뚫려 있잖아. 실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아마 보조 제동등인 것 같아요. 이 옆모습을 보면은 티가 납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탁 잘린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도 고프로라서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훨씬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진짜 약간 그 K3 GT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제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진짜 휠베이스가 오지게깁니다, 진짜로. 엄청 길어요. 오버행이 엄청 짧고 휠은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엄청 빵빵한데다가 보면은 엄청 안정적입니다, 진짜로. 바퀴가 양쪽 끝에 있어, 진짜. 이거 사이드미러가 엄청 신기하네. 뭐야, 이거 투명이야. 장난 아니네. 실제로도 이렇게 나오는 건가? 와, 이상해.
오, 이건 진짜 신기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거든요. 이트론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되게 특이하다.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아. 옛날 도트. 그러니까 이게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저런 것 같아. 도트 느낌의 저 LED 스타일이 레트로 느낌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앤디 워홀.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우와, 짜증나. 짜다 배터리네. 그냥 안 보여요. 언더커버. 이런 건 리프트 올릴 일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배터리 교체는 해야지. 오자. 이거 어디를 잡고 닫아야 되나? 여긴가? 여긴가? 어디 이렇게 잡고 닫아야 되나? 대박. 아, 이게 보통 닫을 때는 이게 열잖아. 보통 여기에 닫을 때는 뭐 여기 잡고 이렇게 딱. 아, 여기가 있구나. 나 이거 잡고 당겼어. 아, 이게 안 보이잖아, 이게. 여기, 있는지 여기. 아닌지. 아, 여기 딱 조명이. 일단 들어와서 느낀 게, 제가 뭐 곧 영상이 올라가긴 할 텐데 테슬라의 모델3를 타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테슬라 진짜 모니터 이거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는 좀 뭔가가 이제 있어가지고 아 볼거리들이 좀 있는데, 이 생각한 것만큼 저는 이 밖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랑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상해. 일단 이거 이거 예. 네. 아, 그죠? 이, 아. 조절도 안 되네? 이 실화야, 이거? 진짜 이렇게 나와?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가리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아우디 이트로는 그것도 불편해요. 맞아. 똑같이 보면 돼. 여기 있단 말이에요. A필러 위쪽은 문짝 이쪽에 있었나? 근데 이게 앞을 보다가 이쪽에 항상 사이드미러는 저쪽을 보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일단 시선 자체도 이상한데 그것 때문에 조금 올린 것 같긴 한데 여기 창문을 가려버리잖아. 운전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질감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 이거 되게 이상하네요, 진짜. 양산이랑 똑같은 뭔가. 여기에 왜 아이오닉 로고를 안 넣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도트 4개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이오닉. 어허. 아까 저기서 봤잖아요. 저 의자 리클라이너 젖혀지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다 젖혀지고 이 썬루프를 통해서 밖을 보면서 릴렉스 할 수 있다. 여기를 이제 집 같은 공간처럼 활용을 해라.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한 그 V12L인지 뭐식인지 해가지고 가정용 콘센트 꽂아가지고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콘센트도 여기 어떻게 여냐. 이렇게 여는 거. 약간 캠핑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미션이 없잖아요. 기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라서 얘를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뒤로. 우와. 사실 이게 뭔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더 공간을 넓게 써라 여기를. 뭔가 아직 모르겠는 거지. 얘네도 전기차를 했는데 컨셉을 잡아야 하긴 하겠는데 뭘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넣은 거지. 아, 공간 활용을 해보자. 뒤로 가면 뭐가 좋은 거지? 운전하다가 이제 불편하면 아 교체 좀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지. 그러게? 얘를 접어서 그냥 없애든가. 뒤로 가면 뒤에 탄 사람은 어쩌라고.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양산차에서도 이렇게 빡빡하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하려면 네.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띵 누르면 이것도 찡 뭐가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럼 뭐 더 비싸지고 더 가격 올라오고 고칠 건 많아지고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네, 친환경 소재래요. 그리고 도료 그리고 이런 가니시저까지도 다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이런 카 매트도 싹 다 친환경 소재래요. 도대체 아 말을 아끼겠습니다. 외관 익스테리어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안에 들어와서 지금 되게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도어 패널과 센터 콘솔의 디자인조차도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별로예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주행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아무리 다 별로라도 주행을 했는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기회가 있으면 타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는 이 UI 디자인을 좀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느낌은 그렇습니다. 가자. 비가 아까 올 때는 안 왔는데 또 오네요. 거기에 다른 컬러의 차도 있는데 저거는 그쵸. 비가 와서 못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굳이 이거를 띄워와서 주시다니. 계약 적어라. 재밌게 잘 봤어요. 테슬라를 제가 탔을 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충격이었지. 맞아.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나마 얘는 뭔가 차처럼 돼 있는데 별로였어요. 계약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뭐 베렌 타다가 무슨 전기차냐 하실 것 같은데 전기차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거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도 관심이 진짜 많고 테슬라를 타보고 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아직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이오닉도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알리는 차량이라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진짜 사보고 싶다,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 디자인과 이런 걸출한 광고들을 보고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앉아보고 타보니까 아 이건 내가 보는 거는 인테리어인데 내가 밖에 보면서 차 타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아 맞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 타보면 또 달라지겠죠? 모르겠어요. 타보고 싶습니다. 타보고 싶습니다. 관계자님. 아니 그런 거 하죠. 그럼 또 이 새끼 이것도 뭐 현대세서 뭐 협찬 받은 거 없어.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촬영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봐. 용봐.